그리고 레이스킴 이런 여성분들 나오는 콘텐츠 많이 해. 그게 좋더라고. 아, 조회수 잘 나오잖아. 아니, 사실 그 일반 평범한 무슨 뭐 클럽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레이스킴처럼 레이스킴님 편 막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콘텐츠는 그런 레이스킴님 버전으로 그렇지 검색을 한 거지. 레이스킴이 누군가 하고 채널을 들어와 본 거지. 근데 이제 많이 패는 것 같은데 내가 원래 그 감상해주고 잠시만요. 같이 하면 되지 그냥. 여로 오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반가워요. 오늘은 말이지 이곳이 어디냐. 바로 내가 나온 일산동 고등학교 바로 앞이야. 저기 저부터 소개를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옆에 나와 계시는 바로 이 분은 나의 절친이자 20년 지기 친구 3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먹방계의 푸 레전드 푸우님을 모시고 한번 오늘 먹방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야. 근데 우리 이제 밥 먹으려고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다니던 요 앞에 짜장면 집이 있었어.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던 짜장면 집이 있어서 거기가 혹시 있나고 와서 봤는데 거기 본도시락으로 바뀌었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저기 다무화 세탁소. 아니 저 간판 안 바뀌었네. 다무화 세탁소. 다무화 세탁소 지금도 운영하는 거야. 진짜? 어, 저거 지금 하는 거야. 아, 저기서 교복 바지 많이 줄였지. 옛날에 우리 약간 교복 나팔 뭐 너 약간 건달 스타일로 했지? 아이 정진창이 정진과 창이 공공. 이거 그대로 안 바뀐 거지? 아니지 이거는 세운 거지. 세운 건가? 뭐, 원래 이게 아니었어. 원래 내가 이 과거 사진을 가져왔거든. 19살 됐답니다 여러분들. 푸 더 두꺼워졌잖아. 푸 여로빠 대가리 봐. 대가리 이게 19살의 대가리냐고. 야, 우리 이게 옛날에 많이 바꿔서 불렀었는데 모르겠어. 저기 정진과 창이 봉공 가르침 따라 꼴통들 모여들어. 아 이쪽으로. 어 우리의 추억은 사실은 매점스. 매점스 원래 다 풀밭이어가지고 여기 학교 늦게 왔을 때는 선생님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구덩이 파서 밑으로 기어 들어왔었다. 이 밑으로. 근데 지금 다 돌담으로 바뀌었네 밑에가. 정학 먹으면 여기서 이제 막 여기서 정학이 아니라 인마 뭐지 그거 근신 먹으면. 근신 먹으면 여기서 그냥 분리수거하고 애들 막 여기에 매점이 있었는데 야 여기서 진짜 떡볶이 많이 먹었었는데. 우리 학교 떡볶이가 맛있었지. 담배는 어디서 폈었어? 담배 저 끝에. 담배는 복도 끝에서 피는 거야 원래. 끝에가 공간이 이렇게 있어. 그 공간 끝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면 선생님들이 애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저 구석탱이 가서 피라고. 아니 그럼 학교 이미지 안 좋아지는 거지. 아,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지금은 바뀌었고 우리가 인문계지 말이 인문계였지. 어디 인문계였어. 처음에 학교 17살 때 일산동고로 입학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여기에 재떨이가 있었어. 어, 우리 고등학교 때 다녔던 데 식당으로. 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땡땡이 까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데가 있어. S 그리고 가보면 되지. 어 오케이 가보자고. 아 그리고 우리 또 30만 유튜브 우리 푸우님에게 내가 한번 여로빠 굿즈 상품인. 아니 사이즈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가지고 와가지고 홍보 존나 하네. 이게 굿즈야 씨발. 원 사이즈가 어딨어. 야 근데 맞겠다 이거. 맞겠는데 한 40년 뒤에? 40년 뒤에 당뇨 걸려갖고 살 빠지면 맞겠어. 한번 착용해 봐주면 안 돼? 아 여로빠 3X를 만들어. 형 근데 푸우 형 차랑 좀 안 어울리지 않아? 몸무게 150kg 나가는 것 같은데 차가 걱정하네. 학교 앞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오면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탄현 SBS 바로 앞에 이 상가가 있어요. 얼른 먹히는데? 고등학교 때 일산동고 다닐 때 여기 와서 게임하고 밥 먹고 그랬었는데 진짜 밥부터 시킵시다. 어쨌든 저희가 땡땡이 치고 왔던데 수학을 지금 지금도 다 애들 은혜도 애들 와요? 저희 오삼볶음 2인짜리 하나랑 그다음에 김치찌개 하나랑 순두부찌개 하나 이렇게 주세요.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때는 여기서 밥 먹으면 연예인들 많이 봐서 좋아했잖아요. 알았지 여기서. 아 지금도 와요? 아 우리 때는 촬영을 우리 때는 그때
김정은, 박신양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 보였지. 옛날 박신양 저도 촬영이 짧아요. 저 앞에 저쪽 근데 옛날 뭐야 무슨 무기였죠? 이게 아, 발레인인가? 발레인 아니라 팔레인. 팔레인 발리는 저기 발리에서 생긴 일. SBS 거. 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먹었던 그 정식이 나왔어. 오늘 우리가 시킨 메뉴는 그때 오징어 볶음, 제육볶음 제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징어 제육볶음, 오삼 제육볶음, 김치찌개, 순두부, 나머지 이제 서비스로, 서비스로 나온 건데 계란 후라이 먹읍시다. 자 먹어보자.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푸오TV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여로파 구독자 여러분들 나왔다. 저기하세요. 식사하세요. 짠. 짠. 자 이거를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육볶음이랑 오징어. 호박에 살아있네. 자 계란 후라이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밥에다가 하나씩 싹싹 올려. 아 맛있다. 근데 맛있지. 진짜 옛날에 학교 땡땡이 치고 나와서 먹는 느낌이 나네. 공부는 그렇게 안 했어도 대학은 다 갔어. 그렇지. 공부는 내가 그래도 우리 애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했지. 너 수능 몇 점 맞았어? 70? 80인가? 장난치지 마. 아니야? 400점 만점이야. 그러니까 무슨 70, 80점이야.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은 다 찍고 나왔다는 거. 난 풀었어. 랜덤으로. 형 벤다이어그램 뭔 줄 알고 교집합, 합집합 다 알아. 나는 학교 다닐 때 너무 재밌었는데 가장 힘든 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머리에 젤을 바르고 가면서 머리를 아침에 빨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어. 그래서 형이 그 고2 때부터 그래가지고 머리를 삭발을 했다. 반찬이 전체적으로 맛있네. 깔끔하고. 탄현 팔단지 상가 일지구 팔단지 희래정 식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스킴 이런 여성분들 나오는 콘텐츠 많이 해. 네, 아, 그게 좋더라고. 아,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 아니, 사실 어쨌든 그냥 내 생각에는 네가 여자분들이랑 이게 콘텐츠 하는 게 근데 그 일반 평범한 무슨 뭐 클럽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레이스킴처럼 레이스킴님 편 막 확실하잖아. 러브젠가 오 이름만 들어도 완전 존나 클릭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콘텐츠는 그런 레이스킴님 버전으로. 아, 그냥 개인적으로 레이스킴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 너 때문에 알게 되고. 아 영상을, 진짜로? 그렇지 뭐 타짜 이런 걸로. 어. 그렇지 검색을 한 거지. 레이스킴이 누군가 하고 채널을 들어와 본 거지. 근데 이제 많이 팬이 내가 내가 원래 그 이쯤에서 레이스킴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띄워도 될 것 같은데. 마스크 벗는 날 함께 한번 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숙? 합석. 레이스킴님 또 오늘 아 못 오셔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에 꼭 레이스킴님 보고 계시면 함께 하도록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추억의 우리 구독자 30만 먹방 나의 절친이자 유튜버 푸님과 이렇게 식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셔야 돼요. 네. 레이스킴님 조회수 얼마 터졌어요? 8만, 5만 이렇게 터졌죠. 네, 8만. 근데 한 100명 붙었죠. 네. 그것도 한 번에 붙은 것도 아니고. 천천히. 근데 말씀드릴게요. 네. 당신이 이나영이랑 해도요, 원빈이랑 해도 구독자를 안 붙어요. 구독자는 신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주고 그런 걸 보고 구독을 해주는 여러분들 맞는 말이죠. 네, 영상 좀 자주 올리고 좀 재밌는 콘텐츠 좋은 자꾸 콘텐츠. 레이스킴을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좋은 콘텐츠를 많이 해달라고 여러분들 요청들 많이 하세요. 구독자분들 그래야 구독자가 빨리 늘 겁니다. 조만간 제가 확신하는데 레이스킴과 푸 만남 제가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겠다. 이 친구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어쨌든 우리 한식푸 여로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고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았고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알죠? 하세요. 시작. 여로 빠 안녕.